네, 오늘의 뉴스 분석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기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뭐 취재 경력도 기시고 그리고 정치권에 머무신 기간도 기신데 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동기들로 알려진 사법연수 동기들로 알려진 17기 140여 명이 이 성명,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보면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연수원 동기들이 성명을 냈는데 제가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소리 들을 만한 그 행동을 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달에 임 부장이 와서 몸 때문에 사표를 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탄핵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문서로도 국회까지 보냈는데 그러니까 참다 못한 임 부장이 녹음한 걸 들이대니까 그때 와서야 기억력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옹색한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났잖아요. 9개월 전 일이긴 합니다만 이 사안이 임성근 부장의 이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언론에 됐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제가 볼때 이런 그 연수원 동기들이 성명 낸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되는데 정치권 눈치를 너무 본다. 이 대목이 아픈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 입장에서는. 녹취에 나오지만 저렇게 정치권에서 다시 말해 여당에서 저렇게 당신 탄핵하겠다고 설치는데 사표 받으면 내가 무슨 비판을 어떻게 받겠느냐. 물론 사법부라고 바꿔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당했다면 적어도 처음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법부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임성근 부장의 사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한마디 했으면 만사가 대정리될 것을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아주 옹색하게 된 거죠. 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 전현직 다 모두 끼어 있습니다. 모두 다뭐 현직에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법조계에서의 어떤 비판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런 글들이 좀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른 게 뭐냐? 라는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피고가 녹음 파일을 내도 야단치겠느냐, 이런 발언도 있고요. 또 걱정도 나와요.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좀 법조계 분위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보면은 이 판사판이라고 현직 그 판사들이 익명으로 하는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법적인 분위기 이런 거다 뭐. 다 옹호하거나 다 반대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마다 뭐 생각하면 다를 수는 있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CJ가 잘했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행동에 좀 불만 있는 분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원래 판사들이 지금 저렇게, 물론 뭐 비공개 게시판이긴 하지만, 검찰과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법원은 좀더 엄숙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본인의 생각들을 드러내는 거를 사실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도. 그렇죠. 어쨌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표현을 하면 CJ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CJ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을, 이런 익명 게시판에서 판사들이 좀 그래도 몇 명이라도 쏟아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법원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대법원장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뭐 예를 들어 탄핵이 오랐느니 그러니 이건 뭐 차치하더라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판사가 재판할 때 기본이 이제 거짓말 재판하는 거거든요. 원고든 피고든 피고인이든 말하는 거고 이 사람 말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이거 잡아내는 게 최우위 제일 중요한 판사들의 거예요. 역할이죠. 아, 당연하죠. 사실관계도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했다. 이걸 판사들이 어떻게 쳐다볼까라는 거 생각을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자진 사퇴할지 임기 채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 글쎄요 조직을 장악을 잘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지금 현직 부장판사들이 게시판에 올린 법원 내부방에 올린 글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말이 있네요. 정의로운 재판을 하면서 방패막이 되겠다.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아까 심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던 것 아니냐. 이 성명서에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정치권의 어떤 눈치를 본 것. 이곳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여권의 약간 불리한 재판들에 대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침묵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이 판사 사회를 대변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지 전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갖고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방패막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임성근 부장 판사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먼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시킨 부분이거든요. 네. 세 가지 사례에 걸쳐서 사실은 외부의 어떤 영향력으로 재판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은 방패막이 해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더 떨어지고 신뢰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엔 예외 사례로 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분한테 사표를 이제 요구를 하면 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사실은 당신은 이런 행위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니 책임을 지시라. 그러니 나는 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세게 얘기했으면 그렇죠.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기분들이 예컨대 이제 동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거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행정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2018년에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미 이것은 위헌적인 행위이고 탄핵 소추감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동기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탄핵이 잘못됐다. 그리고 먼저 이 대법원장이 사표를 내야 된다. 탄핵을 받아야 된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탄핵을 받으려면 김 대법원장이 그만큼의 어떤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탄핵받을 만큼, 파면될 만큼의 그걸 먼저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자체도 매우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저런 네.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이 국회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말한 사실은 없고 또 임부장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뭐 탄핵 얘기 처음에 나올 때는 네. 제가 뭐 사표 수리 안 한 거 그럼 뭐 직권남용 뭐 이거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부터 성립이 안 될 거고 네. 그때는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허위 공문서 저게 이제 좀 문제죠.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 우리 바다관은 미국 가 보면요 닉슨이 왜 탄핵됐어요? 거짓말했다가 위증, 사법방해, 그거 아닙니까? 그 클린턴도 탄핵 위기까지 몰린 게 결국 다 사법방해라고요. 그 루인스키 스캔들, 대배 연방대비전 위증한 거. 네.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러지, 지금 뭐 루인스키와의 문제, 닉슨은 도청, 이것 때문에 이제 탄핵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판사의 기본이 거짓말 잡아내는 건데, 그 치프인, CJ라고 불리는 대법원장이 이제 거짓말론에 휩싸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문제는, 국회에 나서 선서하고 뭐 거짓말한 건 아닌데 네. 국회 저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공식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물론 본인은 9개월 전 일이라서 생각이 안 났다, 거짓말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렇죠. 이제 허위 공문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검찰이 수사해서 뭐 재판하고 기소하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으나 허위 공문서 작성에 혐의가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탄핵의 요건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률과 헌법 위반이니까 직무와 관련돼서 이것도 직무와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그러면 이제 요건은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탄핵이란 게 법 위반에 딱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한 건 인정됐습니다. 다만 선거법은 인정 좀 위반했으나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자리에서 내려올 만큼 이게 중대해 이거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도
뭐 퇴직하니까 저는 각하될 거라고 보지만 본안 가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할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김영수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법원장 자리에 내려올 만큼 중대한가 이걸 한번 볼 거기 때문에 탄핵이 결과적으로 저는 될 것이냐 저는 될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지난해 5월과 지난해 12월 사표가 두 번 다 반려가 됐습니다. 이 사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과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이 여권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역대 뭐죠?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교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은밀하게 했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라는 게 저도 현역에 있을 때 보면 법원 행정처에서 국회에 파견 나온 분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작년 5월 그러니까 임부장이 임성근 부장이 사표를 냈을 때 그 지점이 네. 5월 22일에 면담했을 때 그 왜 아시는 대로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4.15 총선이 있고 그 21대 국회가 출범한 게 5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20일이니까 8일 전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권 내부에서도 사법농단 판사들은 탄핵해야 되는 의견이 나왔지만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국회 차원에서 탄핵 논의는 전혀 안 되고 그 말이 안 나올 때라고. 네, 그때 네. 왜 대법원장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손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대목. 이미 깨림칙한 뭔가를 느끼고 있을게요. 예를 들어서 판사 탄핵을 그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탄희 판사와 이수인 판사가 뭐 당선됐으니까 네.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말씀 뭐 일부에서 의심하는 대로 여권에서 뭐 이런 기류를 이미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파장을 주려고 했던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의심은 충분히 살 수 있더라고요. 네, 이건 워낙 민감한 문제고 아직 팩트가 나오지 그러니까. 않았기 때문에 신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 또 새롭게 드러나서 좀 논란이 또 다시 되고 있는 그런 사실도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이던 시절에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부탁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좀 찬성표를 던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달라고 했다는 건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직권남용 소지가 좀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와서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직권남용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관조직법에 보면 법원 저 관련된 조직법 법원조직법에 보면 판사들 정치관여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판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야당의 의원들 접촉해가지고 아 우리 원장님 이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인과 접촉을 시키는 거니까 판사로 하여금. 네. 당시에 그 임성근 당시에 부장이 법원 행정처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법원 행정처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저 대법원장의 참모조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뭐 선의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당시 아마 서울고법 민사합의 부장이었거든요. 그럼 재판 업무하는 담당 판사한테 야당 의원 전화해가지고 재판 업무를 하는 부장한테 야당 의원 접촉해가지고 아이고 저 원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네. 이거 법원조직법에 있는 정치관여 금지에 엄격하게 반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볼 소진이 충분히 있죠. 근데 다만 글쎄는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저 김명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법원 저 역대 다른 법원장들도 그렇고 뭐 검찰총장 법무부장과 인사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야당 의원들 접촉해가지고 이게 좀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탁을 하는 거 국회에 나가 있는 그 판사가 네, 그렇죠. 있는 판사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뭐 대법원뿐만 아니라 뭐 법무부 검찰 다른 일부선 행정부도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부도 있었을 거고 아마 앞으로 정부에서 저런 일은 있었을 거예요. 개인 의견이 추측입니다.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대법원장이 임성근 당시 부장한테 했던 저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이거 직권남용이다라고 처벌하기는 사실 조금 좀 뭐랄까 좀 과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과서상으로만 보면 저건 직권남용의 소지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죠. 네. 자, 근데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 녹취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말하자면 뭐 녹취록인데 몰래 녹음한 것도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고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 공개된 게 전체 대화가 아니라 좀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을 때 몰래 녹취한 것 자체가 비인격적인 행위였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문제다. 이런 게 여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취재를 많이 하니까 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따르면 대화자 간에 이런 녹취는 불법이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대화를 이제 녹취하는 건 불법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라는 것이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마지막으로 이제 버틸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대법원장과 부장판사의 대화가 서로 녹취를 한다. 이 정도의 어떤 불신 상태라면 한국의 어떤 신뢰도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네. 이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사실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져야 된다. 한국사회의 어떤 불신적인 측면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이런 부분이고 굉장한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럼 왜 이 임부장이 판사가 이걸 녹취를 했느냐. 저는 이분이 파면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탄핵을 받을 것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유리한 어떤 입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마 이 대법원장과의 어떤 대화를 녹취한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보통 국민들에게는 뭐 굉장한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거는 그 말에 담긴 것처럼 추측이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왜 녹취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의 대비해서였다.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속내는 좀 복잡한데 보여요. 만약에 정말 탄핵을 뭐 추진을 했다가 부결될 가능성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또 새로운 만약에 대법원장이 온다고 해도 그 점도 좀 고민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내부에서는 여론전을 하기는 하지만 탄핵을 정말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뭐 정확히 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첫째 의석수로도 탄핵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실익도 없어요. 다시 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한다 치더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법원장이 와야 되는데 뭐 피하려다 뭐 만나는 계기일 텐데 경찰서 만나는 것이 네. 그거는 제가 뭐 야당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임성근 부장이 왜 녹음을 했을까 저는 녹취록을 들고 깜짝 놀란 이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전에도 내가 얘기했던 대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임부장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내가 사표를 내더라도 이 안 받아줄 거라는 게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장의 의사가 확인됐던 거예요. 사전에. 그 이번에 가면은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라고 해서 녹음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근저에는 인간적인 불신 또 말 바꿀지 몰라. 뭐 어찌됐건 이런 건데 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서 했다는 자체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다. 그 또 하나는 1대1 대화는 아시는 대로 위법 불법은 아니고 요새 법원에서도 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적절한 네. 처신이었다. 둘 다. 네, 국민의힘은 그래서 그런지 여론전을 위해서 내일부터 뭐 법원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취재를 통해서 그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과 후폭풍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